파워포인트에 여러 장의 이미지 파일을 한 번에 넣는 방법 설명드립니다. 파워포인트를 더블 클릭해서 실행을 시킨 다음에 새 프리젠테이션을 클릭을 합니다. 여기 삽입 메뉴를 클릭하고 사진 앨범을 클릭을 합니다. 파일 디스크 눌러가지고 이미지가 저장되어 있는 폴더를 찾아갑니다. 여러 개의 이미지 파일을 한 번에 선택하기 위해 키보드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알파벳 A키를 누릅니다. 여러 개가 동시에 선택되면 삽입을 누릅니다. 가로로 된 이미지만 삽입하려고 했는데 세로로 된 이미지가 삽입이 됐습니다. 를 클릭을 해서 마음에 안 들면 제거를 하면 됩니다. 9번을 제일 앞장에 나오게 하고 싶다 그러면 앞에 네모박스 체크한 다음에 위로 올리면 됩니다. 클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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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서 제일 위쪽으로 올리면 되겠습니다. 여기서 그림 레이아웃은 슬라이드에 맞춥니다. 만들기 첫 슬라이드에는 사진 앨범이라고 제목이 나옵니다. 필요 없으면 클릭하고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. 슬라이드 쇼를 눌러서 슬라이드 화면에 맞는 이미지가 삽입되는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.